잼잼이들. 저의 찐 애증템들만 모아 모아서 22 What's in my bag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방이 도착을 했어요. 제가 W 컨셉에서 구매를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가방은 바로 마지셔우드의 가방입니다. 컬러 너무너무 예쁘죠? 지금 시즌에 너무 잘 맞는 그런 컬러의 가방이에요. 애플 그린 컬러라고 하는데 정말 싱그러운 상큼한 그런 가방입니다. 사이즈도 제가 정말 딱 좋아하는 사이즈예요. 정말 필요한 건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서 그게 또 마음에 들었어요. 핸들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멜 수도 있고 이렇게 스트랩이 들어가 있어요. 고리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면 이렇게 메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셔우드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처음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아이폰 13 프로 그리고 에어팟 프로입니다. 제가 이거 최근에 케이스를 구매했거든요. 케이스티파이 제품이에요. 케이스티파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남자친구랑 커플로 이렇게 케이스를 구매했어요. 근데 컬러가 진짜 쨍하고 예뻐요. 에어팟 프로 케이스도 케이스티파이 제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커스텀 오더를 했어요. 제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케이스티파이 제품이 폰 케이스도 그렇고 튼튼하게 나오는 편이라 좀 그거를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파리에서 구매한 저의 셀린느 핑크 지갑.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직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답니다. 제가 평소에 헤어 액세서리를 많이 챙겨 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헤어 클립, 요즘에 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헤어 클립이고요. 너무 귀엽죠? 꽃모양이에요. 제가 평소에 머리를 많이 묶고 따고 하는데 고무줄도 가지고 다녀요. 끊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꼭. 나가서 그럼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네일을 항상 붙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주에 사용한 네일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시간이 지나면 좀 힘을 잃어서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는 애들이 생겨요. 글루가 손톱에 남아있어서 뭔가 더럽더럽해 보여서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거든요.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젠틀몬스터? 엄마. 제니 선글라스입니다. 오늘 좀잘 어울리는데? 이 블랙 컬러가 데일리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블랙 컬러를 가지고 다녀요. 이 사이드에 보면 이 마크가 정말 고급스럽고 쉐입도 요즘 유행하는 캣아이 느낌으로 이런 선글라스입니다. 이 선글라스는 케이스가 이 가방이에요. 아, 케이스 안 넣어주나? 비싼 선글라스인데 왜 케이스가 없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케이스더라고요. 근데 이 가방도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색깔이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의 가방입니다. 이것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터치랜드 세니타이저입니다. 진짜 향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손을 또 뽀송하게 마무리해주는 이 미스트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크림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에솝 건데, 향기가 만다린 로즈메리. 제가 에솝 제품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스킨케어도 에솝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게 제일 제 피부에 잘 맞아서 뭔가 안정감을 주는 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좋아. 향을 생각할 땐 요거. 근데 제가 중간에 터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 막다 새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써야 하는 그런 핸드크림이고, 좀 휴대하기 편한 건 요거. 글로시의 제품이고요. 이게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짜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향을 맡지 않고 그냥 디자인 패키지가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향기가 거의 무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막 이렇게 향이 막 세거나 그러지 않고, 이걸 어떤 향기라고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향기인데, 패키지가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글로시의 제품을 보여드린 김에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블러셔 크림이에요. 제가 화장을 할때 블러셔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또 위에 이렇게 덧바르다 보면 블러셔가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하나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 컬러가 피치피치하고 은은하게 퍼지는 약간 발그레한, 지금 제가 사용한 이 컬러예요. 살구빛이 살짝 도는 컬러. 오늘 좀 글로시에 제품이 많은데 제가 최근에 글로시에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글로시에 립스틱입니다. 이런 컬러예요. 누드 컬러인데 지금 제가 바르고 있어요. 블러셔랑 정말 찰떡찰떡입니다. 이게 정말 발림성이 되게 좋아요. 립밤처럼 발리거든요. 묵직하게 쫀득쫀득하게 발려요. 모이스처라이징도 같이 해주고 또 컬러도 같이 얹혀줘서 좀 컬러가 있는 립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컬러가 너무 내추럴해 보인다 할 때는 제가 같이 믹스해서 쓰는 아이템이 있어요. 베네피트 틴트를 같이 사용을 해요. 술 안쪽에만 살짝만 발라주면 오렌지빛이 돌면서 또 자연스러운 립 컬러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는 튀고 싶다 할 때는 이 틴트를 같이 챙겨서 나가요. 날씨가 무척 더워졌잖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도 한여름이에요. 한여름. 선스크린을 꼭 발라야 하는데 바르고 나가도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덧발라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큰 거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좀 불편하고 가방에 다 넣기도 좀 그렇고 또 손에 묻혀서 이렇게 얼굴에 다시 바른다는 게 화장을 좀 망치는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조그만한 사이즈의 뿔굽이라는 브랜드, 선스크린 브랜드인데요. 이렇게 흔들어서 뿌리기만 하면 돼요. 작은 입자가 이렇게 퍼져서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너무 편하고, 그리고 다른 제품을 제가 써본 적이 있는데 뿌리니까 눈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뿌리고 나서 막 세수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눈이 간지럽거나 빨개지는 현상이 없어서 이번 시즌 너무너무 유용하게 잘 쓸 그런 아이템입니다. 다음 아이템은 바로 짠, 디올 케이스. 미쳤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여름에는 선스크린도 바르고 또 땀도 나고 얼굴에 오일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개기름이라고 하죠. 개기름이 끼는데 그래서 저는 루스 파우더를 가지고 다녀요. 이 쿠션은 우리가 평소에 아는 쿠션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루스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차 안에서 하면 안 돼요. 이게 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솔직히 기능보다는 케이스가 예뻐서 구매를 했다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기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 사이즈 향수를 가지고 다녀요. 조말론. 이거는 제가 조말론 향수를 샀는데 슬래블 사이즈로 조그만하게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는 제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말론 안에서도 피오니엔 블러쉬 향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항상 이런 미니 사이즈 향수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립밤은 카맥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 비싼 거 많이 써봤는데 카맥스가 최고더라고요. 오늘 저의 찐 애증템 What's in my bag을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